이전에 유재석 씨랑 같이 음악 작업도 했는데 맞아요. 그때 맞아요. 좀 험한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유재석 씨는 좀 미쳤구나 생각했다고. 아 왜요? 유재석 씨는 진짜 BPM에 미치셨더라고. 아, 매일매일 전화를 주셔가지고 영배야 노래 나쁘진 않아. 좋아 좋아. 근데 좀 더 빠르게 안 되겠니? 조금만 더 신나게 안 될까? 댄스 중독 좀 환자예요. 언 군대 가요계에서 아, 저와 함께 작업한 분들이 다들 진저리를 칩니다. 아, 제가 근데 보통 가수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대충 맞춰주세요. 네. 키를? 예. 유일하게 키를 고영배는 자기 키에 맞춰. 아, 처음 봤어요. 아, 그리고 내가 저기 소라는 늘 얘기하는데 영배 빼놓고 셋은 늘 이렇게 뭐가 측은해요. 아니 늘 말도 맞아, 없고 맞아, 맞아. 늘 영배만 얘기하고 근데 아, 예. 재석이 형님이랑 같이 했던 그 순간들이 이 친구들이 태어나서 제일 신났던 날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희가 오늘 제가 유산슬 커버곡을 준비했어요. 아 진짜? 아유 박수로 한번 예. 아유. 합치면 정이 되는 유재석! 바람이 분다 와. 사랑이 운다 아, 아, 합정 여고번 출국 합정이 맞네요. 예. 아, 제가 그래도 고마웠던 게 제 톤에 맞췄네요. 그래도 그러게요. 음악을. 이번에는 맞춰드렸습니다. 예, 예. 아. 오늘 이제 소란도 나오셨지만 저는 오늘 정말 든든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김나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알죠 알죠. 김범수, 나얼, 박효신 네.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얘기하는데 저는 아 정말로 이 뒤를 잇는 대형 보컬이 나타났어요. 아니 근데 이효 씨는 왜 그랬던 분을 K-POP 스타에서 본인이 떨어뜨렸어요? 아니 나는 늘상 이분이 진짜 정신이 제대로 있으신 건가 할 때가 유효 씨 정말 내 좋아하는 형이지만 가끔 이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아니 근데 진짜로 예 정말 노래 잘해요. 중에서 4단 헬고음이 진짜 화제인데 요거 여기서 야. 마이크 한번 들고서 이거 잘 봐요. 예. 바보처럼 기다린 바보처럼 빈 자리를 못 잡는 나 차라리 다 끝냈다고 차라리 다 끝냈다고 말해줘 이게 야, 이런 데 떨어뜨려? 야, 이 사기꾼아! 죄송합니다. 어? 진짜 야, 이렇게 있는 데 떨어뜨려?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아니,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 와, 와 너무 잘한다.